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펫팸족이라고 불리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가구가 6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펫팸족의 증가는 새로운 경제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산업을 펫코노미라고 하죠.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으로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경제 이코노미를 결합한 용어인데요. 펫코노미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1년 3조 4천억 원에서 2027년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펫 산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펫코노미에는 사료, 미용뿐만 아니라 장례, 호텔 서비스, 유치원, 오마카세 등 다양한 상품이 존재합니다. 펫팸족의 대부분은 자신이 누리는 것만큼 반려동물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펫팸족의 영향으로 향후 펫코노미 시장은 더 다양해지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